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 트레이너 김성훈이에요. 지금 오늘이 4월 11일, 사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인데, 내가 오늘 지금 이 새벽에 영상을 켠 이유는, 뭐, 임시정부 수립 기념 뭐 이거 관련해서 영상을 찍으려는 거는 아니고요. 사실, 이제, 이번, 지난번 주일이 주님 부활 대축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금토일 그 성삼일 전례 하느라 좀 성당 일정이 좀 바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일요일에 내가 그 뭐냐 도예 작가 친구의 전시회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 전시회를 갔다 오느라 그날 밤에 있었던 MBC 100분 토론 천회 특집을 못 봤어요. 그래서 그날 천회 특집은 못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천회 특집이 겁나게 재밌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나중에 내가 어제 하이라이트 영상들을 좀 봤는데,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 웃음밖에 안 나왔던 그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고 나니까, 이거 풀영상 한번 봐야 되겠구나 했는데, 나 이제 때마침 이 컨텐츠를 한번 어떻게 좀 써먹어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거기다 내가 요즘 계속 그 우울 증상이 좀 많이 심해져서 그좀 방송을 좀제 텐션에 진행을 못하는 상황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가끔 가다가 내가 이제 예고 없이 휴방하는 날도 좀 있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좀 내가 좀 나는 희한하게 좀 봄에 많이 우울한 것 같더라고. 봄에 좀 많이 우울하고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좀 생각해보니까 나 이거 저녁약도 안 먹었네요. 일단 저녁약 좀 먹을게요. 네. 아유. 아이씨. 이게 약을 먹은 지가 그꽤 오래된 한 100일 정도 넘어갔는데, 근데 여전히 이 많은 약들을 입안으로 잘 넘긴다는 게그 쉽지가 않아요. 참 아직까지 내가 이 약에 좀 적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내가 요즘 특히 이제 봄철에 좀 많이 우울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 좀그 우울증 치유에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방법이 어느 정도 있을까 싶었거든. 근데 사실 내 우울증은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의 치료 방식으로는 솔직히 좀 치유하기 힘든 게 없잖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우울장애랑 불안장애 그리고 스트레스까지 엄청 심한 이유 중 하나가, 이게 어릴 때부터 좀 내재돼 있었던 이 ADHD를 성인까지 끌고 오는 바람에 내가 한 고3 때쯤 때부터 우울증이 심해졌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이 동반된 각종 증상들을 같이 치료하다 보니까, 사실 ADHD 치료가 뭐 그렇게 뭐 마냥 쉽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때마침 이번에 그 100분 토론 천회 특집이 하이라이트만 봐도 겁나게 재밌어서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웃음밖에 안 나오는 게 현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좀 사실 그걸 생각하면 또 우울하긴 한데, 도대체 100분 토론이 얼마나 재밌었기 때문에, 응?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르겠는데, 응? 지금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카메라 지금 녹화를 하면서 MBC 100분 토론 그 천회 이 방송 그 영상을 그 이제 유튜브에 남겨놨잖아요. 이게 MBC가 100분 토론 전용 채널도 따로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남겨놨는데, 지금 나는 이거를 오늘
입중계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물론 이 라이브로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영상을 그냥 100분토론 천회 보면서 그냥 그 시청 반응을 이 카메라로 찍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제 평소에 방송 그 생방송 진행할 때는 내가 프릭샷을 이쪽에다 놓거든요. 왜냐면 이쪽에다가는 메인 작업화면 이런 거를 좀 띄워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프릭샷을 이쪽 그 프로그램에 넣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막 경기 같은 거볼 때도 나는 이쪽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카메라를 이쪽으로 내가 카메라는 이쪽에서 하고 있지만 내가 화면은 이쪽으로 볼 거기 때문에 좀 그런 점좀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100분 동안 봐야 되는데 좀 아무래도 내가 중간에 좀 먹을 것도 좀뭐 주전부리도 좀 준비를 해놨고 사실 주전부리도 주전부리겠지만 이렇게 웃긴 거를 좀 술이랑 같이 안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맥주도 500ml 한캔깔 거고 그리고 이 술안주로 뽀글이도 좀 준비를 했어요. 어차피 지금 이거 생방송 아니니까 뭐 19금 걸 필요도 없고 어차피 이거 아프리카 TV VOD 안 올리고 유튜브에만 올릴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거 좀술좀 마시면서 예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는 그 유튜브 라이브를 안 하고 뭐 어차피 내가 녹화를 하는 거니까 그냥 그내 멋대로 진행하면 될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내 멋대로 그냥 이거 그 맥주 한캔 들이키면서 아 근데 약 먹은 직후에 술 먹고 있는데 사실 뭐 의사쌤이 딱히 뭐술 드시지 마세요 뭐 이런 건 없어가지고 그냥 나는 뭐 여러분들은 뭐 따라하진 마세요. 네, 그러면 일단은 자 입가심으로 한번 짠. 사실 바스카 성야 때 집에서 좀 치맥을 먹기는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100분 토론을 이제 보면서 뭐 먹으면서 볼 건데 그 여러분들한테 좀 미리 양해를 구하는 거는 이 아무래도 이 중계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그 100분 토론 그 방송 영상이랑 소리는 오늘 이 컨텐츠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저작권은 참 소중한 거니까. 그리고 그 까딱하다가 너내 채널 없어지는 거는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입중계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 해외 축구 입중계 보는 분들은 그 뭐냐 프리미어리그 중계 저작권 없어가지고 아프리카 TV에서도 입중계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리고 네 그러면 지금부터 100분 토론 재생 시작하도록 할게요. 영상 제목이 되게 웃겨. 홍준표 유시민 토론하면 좋은 친구. 자, 그 이쪽 보면 그냥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마 이게 그 편집된 영상이 하나 올라갈 거고 내가 이제 서비스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로 그 무편집 영상도 하나 올라갈 거예요. 아 근데 유튜브 광고였구나. 아 이거 방송사 광고도 여기 또 있네. 그래? 어쨌든 오랜만에 홍카콜라가 토론회에 나오는데, 하여간 오늘 이거 토론하면 좋은 친구라니까, 뭐 어떤 의미에서 좋은 친구인지는 뭐 보면 알겠지. 아, 면 이거 없겠구나. 이거 방송 그 녹화 준비하면서 내가 이걸 준비해놨기 때문에 사실 진짜 이 내가 요즘 이게 새벽마다 너무 우울해가지고 텐션이 너무 안 좋아서 막 그냥 방송에서도 좀 텐션 안 좋고 그냥 수다만 좀 떨다가 끝나고 아니면 또 이제
그 아무래도 좀 그거죠. 또 그냥 가끔 게임하다가 끝내고 뭐 그랬는데 오늘 내가 이 영상 보면서 좀그 우리나라 현실 얼마나 답답해서 내가 우울했는지 참 이게 좀참 우리나라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백분토론하면서 좀나거좀나 오늘 좀 심리 치료 좀 할게요. 오늘 이 컨텐츠로. 어쨌든 어우씨 아 이거 광고 이게 MBC 그냥 방송 영상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라서 이거는 그것도 안 된다. 광고 스킵이 안 된다. 참 우리나라가 그 코미디 프로그램이 왜 살아남지 못했는지 우리나라 정치판 보면 알잖아요. 물론 내가 대선 이후 너무 우울해서 시사 컨텐츠를 좀 끊었는데 이게 내 채널에서 시사 컨텐츠도 잘안 하고 그러는데 오늘 좀 힐링 좀 할게요. 진짜 정치에 관심 두기가 싫었어. 오, 시작한다, 시작한다. 좋아. 착석, 착석. 다들 착석하세요. 여러분들 착석하세요. 내가 이 중계저작권 문제 때문에 여기다가는 이 컨텐츠는 화면을 띄워드리지 못하니까 뭐 궁금하면 여러분들도 100분 토론 풀 영상 보세요. 모니터 이쪽으로 볼 거니까. 정준희 씨, MC죠? 천에 간지 난다. 크롬 볼륨 좀 올렸어요. 어차피 여기엔 안 나가지만. 진짜 피하고 싶어도. 아, 맞아. 정치 성향 닮은 사람이랑 친구 되기 쉽지. 아, 맞아. 나 진짜 궁금해. 좋은 만나면 재밌어? 토론의 레전드 유시민 작가와 홍준표 대구시장. 와. 그래. 안녕, 반가워요. 홍 시장 먼저 하네. 불경기된 광고가 저를 많이 묻는데. 아이고, 인사부터 웃겨 죽겠네. 아니, 근데 이게 방송이라 그러지. 난 솔직히 얘기하면요. 아니, 100분만 토론하지 말고, 그냥 끝장 토론하면 좀 좋겠다 싶어요. 응? 그냥, 저두 사람은 그냥 끝장 토론 했으면 좋겠어요. 끝장 토론하면 진짜 이거 진짜 지한 야구 15회까지 보는 것보다 더 재밌을 수도 있어. 월드컵 축구보다 재밌을 수도 있겠다. 아, 여러분들도 그냥 이거 그냥 먹고 싶은 거 갖다 놓고 같이 먹으면서 보세요. 이 무편집 영상 보는 분들은. 아, 지금 저기 그 가운데 화면에 나가는 건 아마 그 지상파 그 방송 나갈 때는 아마 저길로 나갔나 봐. 저렇게 다른 만큼 가까워진 도로.
오랜만에 의견이 많은데. 아, 손석희 씨 나왔다. 맞아. 둘이 지독하게 싸웠지. 유쾌하게 토론하는 거 오랜만이겠대. 채팅에서. 재밌는 토론 상대지. 많이만 넘어. 삐딱선 잘 탄다. 시작부터 웃겨요. 진짜 여러분들 이거 그 백분토론 그 풀영상 꼭 보세요. 더할게 없대. 그러니까 사실 홍준표 시장이 토론을 잘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나와서 말하면 웃겨서.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이게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끼리 좀 서로 토론할 때 티키타카가 잘 맞는 친구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정치 성향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면 좀 피곤할 것 같아. 그러니까 친구는 될수 있어. 근데 결혼은 못해. 솔직히 나는 그래요. 연인이나 부부? 절대 못 되지. 안 돼. 안 돼. X야, X. 나는 안 돼. 나 INFP 안 돼. INFP한테는요, 가치관이 진짜 중요해요. 결과. 아니, 왜 여기서 또 광고가 들어가냐고. 아. 와, 3대3대3이야. 말도 안 돼. 아이씨. 실시간 채팅. 유시민 작가 말을 버릴 게 없대요. 힘들지. 그래? 사업은 할수 있다고? 난 사업도 못해. 나는 일단은 마음이 안 맞으면 사업도 못해요. 맞아. 진짜 정치 성향 다른 사람끼리 연애한다고 생각해봐. 맨날 싸워. 맨날 싸우다가 아마 내가 보기에는요 그 연인들끼리 진짜 정치 성향이 다르면요 연인일 때 진짜 최고로 안 좋은 상황이 언제냐면요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 볼 때야. 그냥 둘이 같이 개표 방송 보면서 아마 밤새도록 싸울 거야. 그리고 이제 뭐냐 누가 당선되고 누가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거기서 서로 타협 못하지? 그럼 헤어져. 아니, 뭐, 어차피, 난내 개인 채널이니까, 솔직히 개인 채널에서는, 그래, 응? 편파 성향 허용되잖아요.
인터넷 방송이 좋은 점은 뭐냐면요. 그 편파 방송이 허용이 돼요. 그 인터넷 방송의 좋은 점. 물론 그 상대편을 막 그렇게 노골적으로 뭐 폄하하거나 비하하거나 그런 완전히 그 인격적인 비방 이런 것만 아니면 그 편파 방송을 해도 되는 데가 인터넷 방송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 TV를 한 거기도 해. 그러니까 그 시사 교육 쪽그 담당 PD님이 그러니까 나한테도 이제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원래 좀 정치 성향 편파 방송 해도 된다고. 근데 내가 사실 좀 둥글게 둥글게 가고 싶어서 좀막 너무 막 노골적인 편파를 잘안 해서 그렇지. 사실 나도 내가 지난번 대선 때도 내가 특정 후보 지지 영상 올렸었잖아. 안 지웠어요? 응. 그리고 내가 뭐 거버넌스 활동하는 것도 그뭐 특정 정당 지지, 특정 정치인 지지 뭐 이런 거 한다고 활동하지 못하고 뭐 그런 건 아니거든. 다만 이제 활동 과정에서 뭐 정당 가입 권유 뭐 이런 것만 안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맞아. 저두 사람 친구 되면 진짜 정말 많이 상하야 돼. 아, 유시민 작가 대구 출신이구나. 중고등학교가 대구래. 대구 출신이었구나, 유 작가가. 아니, 내가 유시민 작가 프로필 조사를 하진 않았었거든. 나 사십력사 인물탐구 잘하잖아요. 근데 아직 저 사람을 탐구해본 적은 없어. 잘생기면? 근데 저 홍준표 시장 이건 그냥 지극히 내 생각인데 그냥 다 어느 익숙한 사람 닮은 것 같아. 야, 지금 이제 10분밖에 안 지났는데 개 웃기다. 정부를 공격하는. 와, 홍 시장 시청률을 안 해? 미치가 나한테 그렇게 심하게 안 하는데. 문정권을 공격해. 퀘스천, 홍준표 유시민 친구일까? 아, 근데 모르겠어요. 나는 솔직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아직 내가 좀 판단을 보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그거예요. 그 조민 씨가 분명 조민 씨도 그 의대 가고 의전원 가고 그랬던 거는 본인이 공부해서 간 거잖아.
솔직히 조민 씨 지금 당당하게 SNS 활동하고 그런 거 나는 아니 뭐 본인이 당당하다는데 뭐 성향과는 관계없이 1987년경 그 6월 항쟁 때 내가 엄밥에 속에 있었거든요. 부인이 더민주에 표를 던졌다면 홍 시장 실시간 채팅 개콘이 망한 이유 아 맞다 아, 광주 분이야? 여성 동화? 디제이 찍었다고? 아, 개웃겨 진짜. 아니, 저두 사람 왜 저래 티키타카 잘 맞아? 진짜 아나 오늘 우울증 치유용으로 이거 진짜 보기 잘한 것 같아. 유작가 딸이 국힘 당원이면 유세 지원 나갈 거냐고. 청년 대변인 선거 지원 안 나가겠대. 정치 성향 다르면 술까지 마시다가는 싸워요. 이거는 진짜 레알. 나 그래서 어떤 형이랑 술 마시다가 싸운 적 있어요. 사실 안주가 딱히 필요 없긴 하겠는데 내가 애초에 원래 술 마시면서 안주를 좀 많이 먹거든요. 아, 시민농객 맞아. 100명씩 하는구나. 그 내가 알고 SNS로 알고 있는 그 스포츠 기자 한 분이 백분토론 저기 패널을 되게 자주 갔거든. 먹고 살기 개 힘들어요. 맞아. 진짜 미래가 안 보이죠, 여러분들. 시급한 토론 주제? 와, 할말 되게 많다. 아, 진짜 한일외교 진짜 오늘 임시정부 수립 그 기념일인데 진짜. 물가 안정, 저출산, 부동산, 검찰 사법개혁, 한일외교 과격사 문제. 와, 근데 저게 5위라고? 나는 지금 저거 한일외교 때문에 지금 되게 빡치거든요. 아, 30대 두 가지 다 겹쳐 있구나. 저출산 물가 안정. 내가 30대잖아. 맞아. 쟤도 토론 안 했지.
아, 맞아요. 솔직히 그 아니, 홍 시장 저 사람은 아니 무슨 대답을 되게 아, 진짜 개웃겨 진짜. 맞아. 토론사 찍을 때. 나도 뉴스 안 챙겨봐요. 괜찮아. 토론 자체가 부재하지. 아, 맞아. 진짜 기사 만나면서. 아, 맞아. 비밀 자료 터져 나왔지. 오, 실시간 채팅.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대책 좀 세워라. 실직 끼니 이자 걱정. 윤석열 정부에게 토론이란? 자기는 안 하는 거겠지 뭐. 그러니까 정책이 실행이 안 돼. 아, 맞아. 진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래도 토론 진짜 활발했지. 참여정부잖아. 맞아요. 진짜 그분은 말을 잘하셨지. 에휴, 좀. 그러니까 기자들 상대로 프리토킹 최초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죠? 트럼프도 기소됐어? 토론은 없고 토로만 넘침? 아, 진짜 그 횟집 인증샷 진짜 바로 반박하네.
맞아. 뺑뺑. 살해 들을 뻔했어. 강제 걸려 진짜. 합법 정보. 어, 잘한다, 잘한다. 어우, 유시민 작가 잘한다. 뭐 어떻게 설명을 해? 근데 문제는 그 정부 시절에 검찰총장이 지금 대통령이었잖아. 털어봐도 나. 검찰권 행사. 그치? 계류됐던 사건들이야. 갑자기 4년 전으로. 맞아. 성남 FC 사건 얘기 나왔다. 아마 오래 걸리겠지.
하니까. 아휴. 그치, 비열하지. 저기 유시민 작가 뒤에 있는 방청객 한명 지금 어이없어서 웃고 있어. 실시간 채팅, 정책 자체가 없음. 빙고. 임기 끝날 때까지 여야대가 존재할 수 없다면 지금 앞으로 임기가 4년하고도 1개월이 더 남았는데 4년하고 1개월 더 남았으면 뭐냐 49개월 남았는데 방청객들 웃고 있어 라면 벌써 다 먹었네? 상대방 용서? 야, 진짜 삼겸 시대가 위대하긴 했지. 실시간 채팅 유시민 작가님 제 속이 다 시원합니다. 과거보다 미래 얘기 많이 해달래요. 아, 구독자 전용 채팅이었구나. 한 구덩이 몰아서 한끼 보는데. 수준 높은 지략이래. 뭐, 거저 먹는다고? 아니 그냥 둘이 토론하는 그 분위기 자체가 코미디야. 실시간 채팅 나쁜 짓 하지 말. 한일 외교 문제?
한일외교 과거사 문제, 저건 당연히 토론해야지. 그니까 김건희 씨말 듣겠지 뭐. 케미 좋대 저게. 아, 진짜 되게 웃기네. 하고 싶어서. 이따 중간 광고 있지 않나 이거? 바보가 외교하는 거지. 아, 일식집 일광이야? 이름이? 정치적 결단해야 되는 자리지, 그치? 기념 관광이 문제가 있다. 맞아. 그 일광이라는 곳이 뭐지? 그거는 그 음식점이 친일이라는 뭐 그런 보장은 없잖아. 그니까 모기한테 대포사 맞아. 맞아. 모임이 이상했대. 도열해. 그러니까. 시민들 사진 찍었어. 맞아.
맞아. 뭐가 됐건 그래도 이번 편은 토론도 토론 보는 것 같아. 대화를 하시네 두 분은. 실시간 채팅. 대통령은 진짜 국민의 말을 들으세요.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 어떻게 보나? 아휴. 오늘 좀 못됐게 나온다. 신발 켜서 토론이 안 되는 이유? 어이가 없으니까 토론이 안 되지 이게. 토론이 안 되는 이유가요. 솔직히 너무 답답해서 이쪽도 이쪽도 지금 뭔가 마땅히 말을 못하는 거야. 현실 정치에서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토론이요? 대통령이 토론하는 거본 적이 없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다. 83.4%. 맞아. 자막을 집어넣기 위해서 일부러 키웠대. 여기서 광고 넣는 거 봐라. 토론이 잘안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국힘 65.9%, 대통령 62.1%, 더민주 37.8%. 시민사회 15.6%, 기타 정당 6.4%. 오, 중도 성향이 국힘이랑 대통령을 동시에 꼬집었대. 국힘과 대통령이 그 1, 2위에 꼽히냐? 그치, 정치 능력이 없는 대통령을 뽑은 건 국민들이야.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 뽑아놓고 왜 탓을 하냐 이거야 지금 유권자들이. 와, 어우, 역시 홍카콜라다. 동의합니다. 왜 이리 웃기지?
뭐 이왕 뽑았으니까. 대통령 스스로 잘하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리콜이 안 돼. 진짜 이거 리콜하고 싶다, 진짜 나도. 누구는 대통령 두번 했냐? 실시간 채팅이에요. 아,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온다, 오늘. 와, 저기 현장에서 봤어도 진짜 나안 졸았겠다. 맞아, 부정적인 여론 60%가 넘지. 여론조사가 하나만 하네. 아, 홍 시장 문맥 이해 못했어. 아, 반올림. 지금 유 작가가 너무 어이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 맞아. 토론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물어본 일이 없어요. 실시간 채팅. 둘이 대통령 붙으면 누가 이길까? 맞아. 듣는 신용도 안 하지. 맞아. 특정한 정책이 잘못해서 지지율 떨어진 게 아니야. 들어볼 생각을 안 해요. 정말 못하고 있다, 절반. 그치. 진 너무 답답해. 그치. 그니까 본인이 잘하려고 마음을 먹고 노력을 해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지. 그런 의지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 그니까. 맞아, 술 가는데 음식국 가는데 그거 왕창 나와. 그러니까 인스타 올리면 진짜 김건희 씨만 나와요. 권력을 즐겨. 아, 진짜. 아, 미치겠다, 진짜. 토론이 제대로 되는 기준이 뭐니?
야, 그 국무총리 동의 역대 최단 기간으로 해준 거야. 다 마셨다. 과자를 뭐 먹을까요? 이거 엠비캔 커피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나 이따 자야 되니까 일단은 이거 커피는 안 마실게요. 아 진짜 웃음밖에 안 나와. 이거 먹을게요. 아, 왜 진짜 웃기냐? 실시간 채팅 유 작가님 말씀에 100번 공감. 찍지는 않았지만 잘 알려는 진심을 보고 싶대요. 자기한테 묻지 말고 대통령실을 물어보래. 실드를 못해. 아, 진짜 웃긴다. 토론이 안 되는 이유 1위 국민의힘, 2위 대통령. 시민도 인터뷰했대요. 아, 근데 왜또 유튜브 광고 들어와? 차기 대통령 출마 계획. 3년 후에 답변하겠대. 왜냐면 홍준표 시장은 맞아. 당원실.
그치. 2017년에 국민의 신뢰 못 받고 2022년에 당원의 신뢰 못 받았지. 그러니까 사실 홍준표 시장은 3년 뒤에 그 지방선거가 다시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지방선거를 다시 나가면 대통령을 포기를 해야 돼요. 아, 진짜 웃긴다. 아유. 글쎄, 전혀 안 나갔네. 하기 싫대. 정치 더 이상 직업으로 하고 싶지 않다는 유시민 작가. 야, 저 홍준표 시장 뒤에 방청객 너무 유쾌하게 웃는다. 검사들이 정 야, 무슨 정권? 토론은 재밌겠지. 뭐 자기 나라고 홍 시장 못한데. 3년 해보겠대. 처음에 그 길을 선택한 이유와 지금도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 무엇인가? 살다보니 그렇게 됐네. 그치. 맞아.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이쪽이 오라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에요. 내가 가치관이 있으니까 그냥 그런 쪽이랑 비슷한 거지. 자, 이거 먹을 거예요. 인생이야. 아, 진짜 겁나 웃겨. 시간 너무 잘 간다. 벌써 1시간 넘었어요.
그치. 자아가 그게. 그러니까 나도 내 자아라는 게 있지. 뭐더 좋아하죠? 맞죠. 맞아. 맞아. 그때는. 의지로 선택한 게 아, 되게 웃겨. 국회의원 3선? 아, 들어온 정당이 발빼기 힘들다고? 좋든 싫든 무덤이래. 그럼 당 옮긴 사람들 뭐야? 자유냐 평등이냐잖아. 동의가 잘안 돼. 동의할 일 필요 없지. 아, 왜 진짜 웃겨. 맞아. 맞아.
제대로 된 보수가 아니든 맞지. 윤 대통령은 보수일까? 보수도 아니고 진짜 무진정권. 웨하스? 뭐가 비열해 그게. 콜라 계속 폭파. 아 진짜. 아 씨. 그치 무죄 추정이 원칙이지. 이게 웨하스가 좋은 게 가성비가 최고예요. 한 1,000원 되나? 그치? 실망입니다. 아, 진짜. 3시간 채팅 간만에 100분 토론을 보게 돼. 그치 평화롭지. 실시간 채팅. 현 정권의 인사들 토론 좀 봐라. 맞아. 마이갱이 진짜
아니 방정객 지금 어이없어서 웃고 있어. 참네. 보도는 해야지. 그러니까 그치. 그치. 어떤 목사? 돌아서. 아, 진짜. 절절한 고민 뭐? 아, 웃기면서도 슬픈 질문. 아, 맞아. 뭐 먹고 살래? 맞아요. 나뭐 먹고 살까요? 응, 홍시장님. 꿈을 잃어버리면 노인이라고? 노인은 그럼 꿈꾸면 안 돼? 그럼 님은 꿈이 있어요? 이과였대? 육상. 검색. 보고사. 꿈은 있다 이거구만.
진지한 사회학자인 것 같아. 철학과. 있어 보여. 맞아. 맞아. 난 청춘 때 너무 아팠지. 남에게 쓸모 있는 사람. 남한테 쓸모 있는 사람, 그치? 에휴. 근데 꿈을 꾸며 살기에는 한번 실패하면 영원히 나고자 되는 세상. 저거 시청자의 말이 맞아요. 그치, 답은 못 줘요. 알아서 살래. 방청객 있네. 도움은 된대? 아, 대학 새내기 신하균 씨네요. 맞아, 요즘 10대가 없어. 맞아. 그니까 9월달에 살까 무슨 사학과 오세요, 여러분들도. 역사 전공하면 참 좋아요. 세상을 되게 통찰력 있게 볼수 있어. 이선영 씨네? 오, 8만 명이 보고 봤었어? 이러니까 개그 프로그램 사람인데. 아, 맞아. 같은 생각이래. 이선영 씨도 그 생각했대? 아, 진짜 저출산 문제. 정부의 문제를 가지고 낼 수는 없다는 얘기잖아, 저거는. 그치?
먹고 사는 걱정에 하루 종일 치이다가 100분 토론보는 이 시간에 사치를. 여야 대화가 없으면 그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 맞지? 이토록을 대통령이 보고 있길 바란다. 맞아. 진짜 제발 대통령이 저거를 봤어야 되는데. 근데 어차피 대통령은 내 유튜브 채널도 안 보거든요. 자, 60초 공개라고 하는데, 나는 여기서는 조금 더 길게 쉴게요. 내가 화장실을 좀 갔다 와야 돼가지고. 잠깐만 좀 있으세요. 네. 화장실. 나는 화장실을 가고 싶어. 내가 일시정지를 해놓고 왔기 때문에, 아유, 식물성 바위는 또 뭐야? 아유, 아 근데 진짜 개웃긴다 저거. 그러니까 진짜 지금 실시간 채팅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과연 대통령이 이 토론을 봤을까? 내가 보기에는요, 안 봤어. 술통이야. 아유. 아유. 축구하는 것 같아. 어, 아이유 씨가 나온 영화야, 저게? 드림? 토론과 정치, 그치? 와. 정치 뉴스를 볼때더 불행했다고 느낀 적이 있다? 그렇다 55.4%. 나도 뉴스를 보면 더 우울했었어요. 정치가 삶을 좀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 수 있다. 59.4%가 그렇대. 그러니까 정치를 잘하면 돼.
보기 싫어서 그렇지. 기대에 부응을 못하지. 대구 시정 잘하고 있어? 국정은 자기 책임하래. 책임 회피하네. 홍 시장. 응. 잘하고 있어. 안 들어봤구나. 대구가 울산보다 시민소득이 안 나온다고? 그치, 서울, 평양, 대구였지. 맞아, 요즘에 인천보다 밀려요. 우리나라 지금 1도시가 서울, 2도시가 부산, 3도시가 인천이에요. 놀랍게. 인천이 많이 성장했어. 그치? 나도 직업 정치는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그치. 글쓰고. 그래? 난 불행했는데? 개욕망이지 진짜. 누가 해도 저거보다 낫겠다 약간 이쪽인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IMF 직전. 어디선가 얘기를 안 하지.
책 팔려나? 국정 얘기 또안 하겠지, 저 사람은. 와, 맞는 말 했다. 그치, 이상하지. 국민들 오해 안 해요. 마쿠에서? 그런 게 없지. 마쿠 타협? 대통령이 미션을 줘야 된다? 마무리. 끝에서 지금. 벌써 토론 끝났어. 아니. 진짜 너무 지긋지긋해. 볼만은 했지. 천일해. 그래도 토론. 와. 오늘 안 해? 오늘 안 해요. 오늘 누가 나오지, 그러면? 와. 네. 어쨌든, 100분 토론 되게, 네. 잘 봤어요. 잠깐만요. 진짜 토론하면 좋은 친구.
광고 뒤에 뭐더 없죠? 더 없는 것 같아요. 뭐더 없네. 와, 근데 진짜 오랜만에 100분 토론을 봤는데, 아마 내가 지금 이 100분 토론을 봤던 게요, 그 작년에 대통령 선거 이후 거의 1년 만에 봤거든요. 1년 만에 100분 토론을 다시 봤는데, 우리나라가 왜 코미디 프로그램이 지상파에 편성이 못 되는지를 알겠어, 진짜. 아, 이게 진짜 100분 토론 보는 내내 솔직히 그 뭔가 좀 알맹이는 없어요. 알맹이가 없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판을 보세요. 뭔가 좀 토론을 할 알맹이가 좀 나와야 뭐 토론을 하든 말든 하지. 뭐냐? 일단은 뭐 그래, 대통령이 국회의원도 안 해보고 뭐 어디 시장도 안 해보고 그냥 검찰총장만 하고 검사 생활만 하다가 대통령이 됐어. 아니 그랬으면 좀 의원들이나 광역단체장들의 그런 고견을 좀 듣고 장관들의 고견을 듣고 좀 배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 배울 생각은 안 해. 그냥 어디 가서 뭐 인증샷 찍고 그냥 어디 가서 비춰주기 쇼만 하고 아주 그냥 술집에서 아까도 그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듯이 이 경호 문제 때문에 사실 대통령은 그 다른 사람들 먼저 와 있으면 대통령은 나중에 오고 먼저 일어나요. 근데 무슨 어디 그 동대문 상인연합회 뭐 그런 조직처럼 뭐 우미관 조직처럼 그냥 그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나가서 도열해 있고 대통령이 나가 올 때도 다 도열해 있고 대통령이 거기를 걸어 들어와. 뭐 조폭이야? 아니 진짜 그냥 유시민 작가가 그 고려 시대 그 무신 정권에 비유를 했는데, 진짜 아니 웃음밖에 안 나와요 진짜. 뭐 내가 뭐 어떻게 알맹이 좀 요약을 하고 싶은데 요약이 안 돼. 그냥 토론 보는 100분 내내 그냥 나 웃다가 끝났거든요. 진짜 토론 보는 100분 내내 웃다가 끝나고 아주 그냥 500ml짜리 맥주 한캔 아주 그냥 시원하게 비웠고요. 그 아주 그냥 그 진짜 100분 내내 그냥 팝콘 각이었어. 그냥 계속 안주 먹고 과자 먹고 아주 그냥 어우. 내가 요즘 물론 나는 이제 ADHD로 인한 우울장애, 불안장애, 그리고 스트레스장애 뭐 이런 게다 동반이 됐지만, 그래서 또 내가 요새 계속 봄마다 좀 많이 우울했는데, 와, 진짜 오랜만에 2시간 동안 아주 실컷 웃었어요, 진짜. 여러분들, 나 지금 얼굴 표정 되게 막편거안 느껴져요? 진짜 2시간 내내 아주 그냥 실컷 웃었어요, 진짜. 그냥 뭔가 그냥 내용의 의미 안 두고 그냥 웃었어. 이 100분 토론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진짜 웃음밖에 안 나와요. 그냥 뭔가 막 마땅히 대책이 안 나와. 나도 아무리 내가 역사학자지만요, 아무리 그 생각해봐도 대책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과연 이 영상이 어떻게 편집이 될지 모르겠는데, 뭐 어차피 뭐 무삭제 영상도 올릴 거지만 진짜 여러분들 진짜 요즘 사는 게 우울하다 싶으면요, 그냥 요즘 100분 토론 화요일에 하잖아요. 이번에 천회 특집만 일요일 밤에 했고, 진짜 진짜 막 시간이 되면 100분 토론 가급적 생방송 보세요.
나야 뭐 하이라이트를 보고 생방송을 봤는데도 아주 그냥 100분 내내 그냥 웃고 앉아 있었는데, 와, 진짜 진짜 지금 다시 머릿속에서 생각해도 웃음밖에 안 나. 진짜 요즘 우울한 사람들요, 진짜 100분 토론 생방송으로 보세요. 진짜 진짜 100분 내내 웃다가 끝나. 네, 그러면 내가 오늘 이번 컨텐츠 하면서 진짜 오랜만에 웃어봤고요. 지성인 여러분들, 우리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 아, 멜라토 먹고 자러 가야지.